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과 접경 지역 발전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4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 실무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한탄강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경기도의 시군 지원 방안 논의, 전문가 분석, 자문을 진행한 겁니다. 임진강과 또 한탄강에 관련된 부분이 경기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의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포천시는 한탄강 유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평화세계정원 조성사업,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사업, 한탄강 공영 캠핑 문화 레저단지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탄강 중리권역에는 대규모 홍수터를 저희가 이제 그 친환경적인 이제 정원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저녁까지 좀 체류할 수 있는 야간 관광을 좀 실현하고자. 연천군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인 연천제인폭포 지질생태공원 조성사업, 임진강 주상절리관광센터 조성사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인증을 통해서 지질 및 생태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교육 등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은 2020년 11월부터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15억 원을 투입해 45.4km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조성해 한탄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는 올해 11월 이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 선정과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며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신규 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